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침에 수리치를 채취한 지역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수리치 나무를 채취합니다. 수리치 나무는 꼭지와 잎이 붙은 잎만 채취해서 보내드리는데요. 뒷면을 보면 이렇게 하얀 것이 특징입니다. 수리치 나물은 여러분이 주문을 하시게 되면은 택배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약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송충이도 보이고 구멍난 수리치 나물 잎도 포함돼서 발송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수리치 나물은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화물을 받으셔서 바로 손질을 해서 수리치 나물 떡을 만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은 잎줄기만 남기고 모두 잎만 채취한 수리치 나물 재배 구역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수리치 나물은 여러분들께 4kg, 5kg, 10kg 포장 등으로 발송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떡을 만드실 때 쌀의 비율과 수리치 비율을 1대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리치 나물은 맵쌀과 섞어서 수리치 떡을 만들기도 하고 찹쌀과 혼합을 해서 수리치 떡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찹쌀과 혼합을 한 수리치 떡이 인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내일 아침에 작업을 할 수리치 나물 재배 구역인데요. 산자락 주변에 재배를 하고 있어서 청정한 산채 나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발송하는 수리치 나물 재배 구역에서 수리치 나물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수리치 나물을 주문하시면 채취해서 발송을 해 드리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수리치 나물을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